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오골계를 제가 처음으로 먹게 됐습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두 마리. 그래서 한 마리만 먼저 하는데요. 저는 현미 찹쌀로 넣어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골계는 살과 가죽, 뼈가 모두 암자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인삼이 5년근 인삼이 두 개 남겨놓은 게 마침 있어가지고 넣고, 대추하고 현미찹쌀로, 그냥 이런 현미쌀이 없으면 일반미로 해도 돼요. 그냥 쌀로.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대추를 여러분, 씨를 까고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깔 수가 없더라고요. 미리 담궈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했어요. 빼고 할수록 좋습니다. 이 오골계의 효능 잠깐 보시면, 오골계는 짓지어서 한약으로 만들어서 오개한을 먹으면 부인병이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뼈를 가루로 내어서 약으로도 쓰기도 한다 그래요. 동의보감에. 그래서 그 오골계가 백봉 오골계도 있고 이제 까만 것도 있고 하는데, 왕을 위한 보양식이고요. 뇌 건강에 아주 도움을 주고 두뇌를 머리를 맑게 해줘요. 그래서 수험생 영양식으로도 아주 좋고, 성장기 애들한테도 아주 DHA 성분이 풍부해서 좋고요. 이 본초 강목의 동의보감에 오골계는 중풍이나 상한 몸이 붓고 아프고 저리며 힘이 빠지고 당기고 뻣뻣한 증상을 치유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칼슘과 인, 아연이 풍부하고요. 뼈 건강,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고, 간과 신, 혈에 막힘, 비순환, 허약 체질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것도 동의보감에 나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고혈압도 좋아지고 뇌졸중을 예방해주는 도움을 갖고 있고요. 여성 질환에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여성에게는 수탉이 더 효과가 좋고요. 남성은 암탉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게, 그냥 별 차이는 없겠지만서도,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근데 맛이 아주 좋아요. 쫀득쫀득 부들부들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요거 한번 얘기해드린다면, 다 씻어서 재료를 넣고 압력솥에다 하면 되는데, 10분 정도 하는데 현미쌀을 씻어서 안 부르고 이제 바로 하잖아요. 속에다가 넣고 하면요 안 익어요. 그러니까 겉에다 물에다 넣고 위에다가 내가 닭 위에다 올려놨는데 물이 안 닿는 데는 이게 안 익었어요. 이거 보세요. 어머, 너무 신기하죠. 그래, 딱딱한 거예요. 갖고 이걸 걷어내놓고 요 물속에 있는 거는 다 퍼졌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물이 안 닿으면 이게 안 퍼진다 그러네. 현미쌀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세 명이서 가족이 다 맛있게 죽을 이제 찹쌀을 넉넉하게 넣었어요. 같이. 이제 오골계는 뭐 크지가 않고 삼계탕보다 조금 더 큰 거더라고요. 삼계탕용 닭보다. 그래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양식이잖아요. 정말 중풍 환자한테도 이걸 자주 해서 먹이면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또 배우게 됐는데, 깍두기 김치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이것이 이렇게 안 퍼진 거 밥에다 넣어서 해서 먹으려고 따로 제가 들었어요. 대추가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데, 씨를 빼가지고 미리 여유 있게 하시면 좋아요. 저는 시간이 없어갖고 바로 했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시면 누르시고요.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것도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최고의 음식이잖아요. 보양식.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너무 아주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웃음 치료 운동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살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행운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